망신수 들어온 거 알아요, 지금? 네. 그거, 지금 여기 오신 거, 그 여자 때문에 왔죠? 여자라는데? 네. 여자 때문에? 왜? 본인 지금이요. 아주 망신도 큰 망신 당하게 생겼는데? 왜 그 여자,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가, 어? 그리고 며느리도 본 나이, 며느리 보시지 않았어요? 봤어요. 아니, 며느리까지 보고, 어? 차분히 계셔야 될 양반이 왜 하필이면, 그 누구의 이렇게 젊은 여자면, 젊은 여자라 뜨는데. 직원. 그럼 왜? 직원을. 근데 얘가 뭐, 지금 어떻게 나오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여직원. 본인이요. 본인 사주를 보면요. 이렇게 나서 보면. 본인은요. 솔직히 그 집, 미안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소리 들여서. 근데 본인 사주는요. 거짓 팔자야. 사실. 와이프 덕분에 그나마 아내 잘 만나서 보니까 본인 하는 일도 없고, 어? 보면 와이프가 다 혼자서 다 하고 이렇게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뭐 한 번도 아니고, 어? 여러 번 그랬네. 왜 이렇게 여직원들 들어오면 왜 그걸 손을 못 대갖고 이렇게 날리셔? 어? 그리고 요번에 지대로 된통 걸렸어요. 그 임신했다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돈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본인 아이 맞아서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야 돼요. 돈 주셔서 합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요구하는 대로 돈 줘서, 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거 알, 그 아이를 알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며느리도 정신 차리셔야 돼. 한두 번도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 할머니 짜증났어. 차라리, 어? 다른 데 가서 여자를 만나든가. 이게 뭐예요? 여직원을 건드려 놓고. 본인요, 계속 이래갖고는 안 돼요. 진짜로. 요번에 진짜 잘못하면 망신, 개망신, 진짜. 어? 개망신.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 와이프가 이젠 넘어가겠어요? 그냥 한두 번 만난 거, 그전에는 뭐 밥 먹고 뭐야 한 거 뭐 이런 거 갖고도 이 난리를 지겼는데. 와이프가 지금 꾹꾹 애들 아빠고 하니까 꾹꾹 찾고 있는 거지. 와이프 성격 보통 아니잖아요. 이거 알면 뒤집어져요. 집안 풍지박산 나요. 그리고 본인은 그러고 정말 빤사나마 입고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얘 돈 주면요. 얘도 작정하고 그런 것 같아. 얘가 성품이 그렇게 좋은 애로 안 뜨거든? 그걸 알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돈 줘서 그냥 입 다물게 해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 잘 가라고 뭔가 일은 하셔야 될 거고 정리 잘 되시면요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지금 그 애가 내 애가 아닌 긴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 네. 본인에 맞아요. 본인에 맞다고 나오고 이 여자애가 행실이 안 좋아요.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그래 백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 하는데 응? 거기에 넘어간 것도 잘못이고 일단 애가 본인 애가 맞으니 어떡하겠어. 아닌 걸로 뜨면 어떻게 우겨보겠는데 그건 안 돼요. 합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할 말이 없지. 진짜 뭐, 할 말이 없네요. 뭘 할 말 있겠어요. 본인 일저질러라는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하세요. 네. 네 본인이 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 갖고 또 하면 다음부터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본인 사고 치니까. 지금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만나라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진짜 이번에 진짜 빤스바람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잘 처리하시면 그 돈 주면 얘 합의 볼 것 같아요. 지도 그렇잖아. 나이 먹은 할아버지 애 낳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잘 합의 보세요. 네. 네. 네.